폭삭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오버센스들 하는 사람들 있지. 말년에 가서도 폭삭 망해.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 많이 있으려면 그 재산을 지키기도 힘든 거야. 돈으로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돈으로 벌전을 맞아요.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 거지같이 살아. 그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살아봤겠지. 네. 사는 방식을 아는 거지. 논리적으로. 30대, 20대에는 자기 욕망으로만 살다가 이렇게도 맞아보고 저렇게 하면 인생에 오는 쩐맛, 찐맛 다 보고 이제 50대에 가서는, 60대에 가서는 좀 삶의 어떤 여유를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초년복이 없는 사람들은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 50대에 가서는 좀 좋을 수 있죠.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좀 아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운에서 좋은 기운이 도니까 50대에서 살아남는 거지. 거꾸로 보면 젊었을 때 아주 복이 많아서 정말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 먹어서 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왜 그러겠어? 자기가 운기에 뭐가 나쁘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말년 복이 없는데 그걸 방치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지. 열심히 사는 사람, 아끼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 부자들이 있다고 가오식하지 않아요. 열심히 남한테 성격에서도 나와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성격에 있다. 돈이 많이 부가 있는 사람은 팔자에도 있지만 하는 행동 머리가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보여요, 이 무당은. 자기는 할 때마다 뭐가 안 돼요. 뭐 빚을 땡겨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견뎌야 되는데 방법을 조금 알아서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되는데 못 견디니까 듣기 싫으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때려맞고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80이 가도 맨날 돌려막기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50대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잘 사는 게 막 몇백억 부자가 되기보다는 자기 분수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 근데 오버센스들 하는 사람들 있지. 인생 다 살지 않았거든. 그 사람들은 말년에 가서도 폭삭 망해. 망할 수 있어. 오버센스 하는 사람. 남의 거 좋아하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거. 또 부러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가 남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남의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되지.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 근데 돈은 제가 뭐 인생을 논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도 반백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 많이 있으려면 그 재산을 지키기도 힘든 거야. 그렇다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막 하지 않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써.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안 써. 더 아끼고 알뜰하고 그러죠. 50대 좀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초년에 좀 대부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의 귀함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낄 줄 알고. 이런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린고비한 사람들. 근데 초년에 복이 많아서 막 돈을 많이 버니까 막 돈을 알기로 우습게 한 사람은 돈으로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돈으로 벌전을 맞아요.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 거지같이 살아. 까보면은 맨 빚이야. 막. 그런 사람들은 헤어날 기가 없지. 조상에서 우벌을 내린 거야. 너한테 복을 줬는데 네가 귀함을 몰랐으니까 너는 배고픔을 많이 겪어라. 하고 주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죠. 사주를 공부를 하고 아니 저기 신점을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도 대신판에서 얘기를 듣잖아. 아 얘는 이래서 안 됐구나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50대에 풍요롭게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잘된 사람들 보면 분명히 살면서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았다고 나는 봐. 열심히. 그러니까 50대에 여유롭게 사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음을 조금 보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다들 복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